안녕하세요, 형님들. 매틴 파멜의 소곡. 네, 이거 오픈했는데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보다가 광고가 떠가지고 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가 서버가 많네요. 샤론사 서버. 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샤론 서버에서 센트 엘프 드워프. 근데 제가 이거 다운받으면서 좀 보긴 했는데 활 스킬이 지금 없는데 활은 네,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요. 센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캐릭터는 여사 캐릭터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길드? 이런 게 있나? 이름이 조금 너무 생소하네요. 아, 제가 오늘 요거 하기 전에 별점을 봤는데 별점이 조금 낮은 상태길래 궁금하다 왜 그럴까 했더니 아, 이거는 사운드 만드시는 분들이 알 텐데요. 음성이 깨지네요. 찢어지네요. 아, 요게 또 별점 깎아먹는데 또 한 건 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스킵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보상 엘크. 제가 좀 이미 사전에 플레이는 안 했지만 읽어는 봤습니다. 자, 요게 어디가 문제인지. 잠깐만. 어우, 어? 왜 이렇게 밀리지? 컨트롤이. 네. 어? 컨트롤이 밀리네? 아, 이건 뭐 조작에 무슨 문제 있다더만 이거구나. 네, 여정의 시작 보상 아이템 받았고요. 그리고 주는 아이템도 없다고 되게들 실망하시더라고요. 오픈했으면은 근데 사실 조금 뿌려줘야 되는데 너무 좀 빡빡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방 쪽에 가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한번 물약을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죠. 이거를 왜 일일이 손으로 눌리게 해놨지? 아니 이거 같은 경우 기본으로 해주셔야죠. 아래쪽에 있는 스킬창도 아니고 상단에 물약밖에 안 넣는 창인데. 네, 자, 그 다음 받았고 대화를 좀 오래 하네요. 네, 아, 이 자리에서 포스 나질 않네. 물리 마법 네, 물리 길드 선택. 네, 사운드를 작게 녹음했다가 사운드를 강제로 키운다든지 아니면 사운드 용량을 강제로 줄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게스트 지역으로 바로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플레이 자체는 뭐 요까지 플레이는 뭐랄까 기본 나오는 게임들이랑 비슷하네요. 자, 확인. 위까지 가라. 네, 위까지 갔습니다. 대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컨트롤이 왜 자꾸 미끄러지죠? 갤럭시 S20입니다. 대화 어떻게 해요? 아, 눌러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검을 장착해라. 네. 아, 맞네요. 글자가 너무 작다고 눈 아프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맞네요. 글이 너무 작네요. 자, 그 다음에 스킬북 이렇게 해가지고 스킬북도 배우고요. 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자. 요거는 스킬 일자배기. 네, 슬롯에 넣고 아래로 내리는 거. 네, 요 방식은 요즘 거의 다 이 방식을 쓰죠. 어떤 게임 올리는 게 있었는데 망했죠. 그래가지고 다 내리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또 클릭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너무 밀리는데요, 이 컨트롤이. 자, 어떻게라고. 아, 호수아비치기. 아, 맞아. 어린이지도 처음 시작할 때 호수아비치는 연습하죠. 네, 이렇게 호수아비치기. 잘하셨어요. 기운이 넘치는데요. 막 이런 게 있는데 잘하셨어요. 한마디만 하고만 해. 자, 자, 그다음 거 빨리. 네. 와, 이거. 이게 공격이 잘 안 돼요. 운영자님, 이거 막 지 혼자서 움직인다니까요. 아, 이제 오토 버튼 활성화됐습니다. 자, 오토 버튼 하고. 와, 너무 작다. 이거 좀 화면 크게 어떻게 못 보나? 와, 아래쪽에 힘 11, 덱스 17, 인트 8 이렇게 찍혀있네요. 요거는 잡았을 때 경험치 안 주나? 경험치가 0.00%인데 이 정도면 되겠지.
아, 드디어 튜토리얼 완료했습니다. 튜토리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대화 나누고, 네. 스킵. 어우, 스킵해야 되는 게 많네. 자,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서 사냥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페리도트. 고대한 나무 보상 아이템 보상 나오고요. 한스터와 대화. 아, 사냥 가는 게 아니구나. 네, 사냥 가는 건줄 알았습니다. 아유, 이거 뭐 상점 이용. 포션을 조금 살까 싶어가지고 상점을 들어왔습니다. 물약 상점과의 5호도 1단계네요. 이게 5호도가 있네요. 필요 경험치. 아, 요렇게 5호도에 따라서 물약을 좀더 싸게 살수 있습니다. 요렇게 흥정도 가능하네요. 근데 뭐 할인율이 지금 없으니까 흥정 한번 눌러볼까요? 흥정. 깎아주시면 단골 될것 같다. 많이는 안 된단 많이 안 돼요? 조금 해줘요. 에이, 할인 하나도 안 됐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단골돼서 조금 물약을 좀 싸게 다음에는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오, 드디어. 아, 사냥이 시작됐는데, 첫 사냥에서 고양이가, 이 고양이의 목소리가 너무, 뭐랄까, 소름 끼친다고 하시던데. 그러네요. 성우가 고양이 목소리를 낸 거네요.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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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네. 아, 참나. 네, 이게 사운드도 굉장히 게임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운드도 조금 고급지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처음에 이제 요것 때문에, 네. 구글에서 어떤 분이 별점 1점 준게요 고양이 목소리가 너무 싫다고 1점을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되겠지. 자기가 다 알아서 판단해 줍니다. 자, 했고, 이동해서 카드 같은 거 주나 본데요. 네, 이상한 카드 같은 거 하나 얻었어요. 저 카드 한번 열어봐야겠다. 어우, 너무 버벅거린다. 본고렘, 네, 본고렘 펫 성장. 네, 본고렘을 진짜 준 거야? 설마, 진짜? 펫이 방금 준 건가? 아니면 그냥 설명만 한 건가? 어우, 메뉴였는데 너무 버벅거린다. 자, 요 카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양이 펫 확정권. 아, 고양이 펫을 주는 거구나. 오, 연출이 있다. 아,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 빈, 이펙트 쓴건 너무 아쉬운데? 아니, 너무 썰렁하잖아요. 방금 상자 나왔을 땐 괜히 기대하게 만들더니. 아이, 3D로 상자 만든 거는 멋진데, 이거. 그이 뒤가 별로네요. 네, 자, 고양이를 여기다 얹고 자동 장착. 네, 펫 성장도 되나? 나 아유, 아니네. 자동 장착 모르겠네 이거. 네, 요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빨리 이동해서 또 랩업 해야죠. 좀 약간 고립 지역 가야지 좀 사람들도 만나지. 지금 필드에 사람들도 없어가지고요. 잠시만요. 어, 슬라임이 아니었나 방금? 어, 있다 있다 있다. 호박꽃 K 호박꽃 WO님. 네, 저랑 같이 이렇게 슬라임 잡고 계시네요. 어, 근데 저분은 레벨이 높아 보이는데. 여기서 슬라임을 잡고 계시네요. 상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한번 보겠다니깐요. 어우, 네, 초보자 패키지. 예, 12,000원부터 해서 레벨별 보급 상자가 있고요. 시즌 패스, 시즌 패스 이거 3,000? 아, 이것도 다, 아, 이것도 아니구나. 다돈 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살수 있는 게 없구나. 성장 물약 패키지 1,500원, 뭐 2,000원, 뭐 이렇게 있고요. 주간 아이템도 뭐 빡빡하게 많습니다. 와, 기본적으로 주간은 55,000원이네요. 와, 그리고 월간은 기본적으로 109,000원이네요. 와. 자, 그 다음 소환.
이것도 소환도 지금 할 수가 없네. 와, 소환 무슨 중급 변신 소환 4단계는 100만 골드 나네. 고급 날개 소환, 고급 펫 소환, 뭐 소환 종류는 다 있고요. 재화는 기본 3,000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야? 와, 29만 9,000원까지 존재하네요. 은화 존재하고요. 아이템은 각종 아이템들 또 이렇게 있고, 장비도 따로, 아, 캐시 액세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 뭐 수리 망치 등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존재합니다. 마일리지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날개부터 펫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와, 상점 정말 빵빵하게 준비했네요. 아마 지갑 전사 형님들은 한번 돈 쓰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6레벨이 됐고요. 레벨업은 굉장히 빠르네요. 벌써 16레벨업이 됐고요. 슬라임 잡념물을 획득해라. 아, 이제 고수님 옆에 있으니까 이 사냥이 쉽지가 않네요. 조금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네, 고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이 제가 그냥 사냥하는데 힘듭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슬라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느리니? 자, 이런 식으로 네, 슬라임 잔여물을 왜 내려가니? 복귀가 있나? 설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조금 설정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네, 다시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고수님하고 사냥하려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휴대폰이 지금 너무 뜨거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앱플레이어 설치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휴대폰에서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A게임TV였고요. 새로 나온 게임, 처음 보는 게임, 재밌는 게임, 옛날 게임, 많은 게임들 플레이하고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보신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